저희 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하는 로봇 기술들은 많은 부분이 이제 산업 현장, 제조 현장에 적용되어 왔고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서비스 로봇 분야로도 기술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로봇 손처럼 이런 광범위한 작업이 필요한 분야는 아무래도 서비스 분야일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떤 조리 작업 등이 필요한 상업 공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정용 로봇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일상 속에 저희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모두 사람 손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잘 개발된 로봇 손이 있으면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가격이 좀 착해져야 되겠죠. 어떤 독일의 DLR이라는 연구소, 미국의 나사, 거기서도 우주에인 로봇이 작업하기 위한 로봇 손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일상 속의 얘기는 아닾 것 같고요. 최근 로봇 윤리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로봇의 사용처 부분에서 어떤 킬러 로봇 등 인간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라는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요. 로봇손 개발에서도 큰 맥락에서는 로봇 윤리에 대한 고민은 같이 이루어져야겠지만, 로봇손은 일종의 로봇 부품으로 로봇손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로봇손 연구자가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제를 따로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라고 하면, 로봇손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로봇 의수를 개발하는 기술과 굉장히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의 지향점은 다르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의수 개발과 로봇손 개발이 상호 보완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계연구원에 의료 로봇 연구실이라는 곳이 별도로 있는데요. 이곳에서 의족 의식 등의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개발한 로봇 핸드 기술과 그곳에서 개발한 의수 기술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